2등 3등이라고 했어. 와우! 와! 와! 제가 3짱 했어요. 와우! 거의 두 분이 영상선이다! 어, 형 오늘 선장님이시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배 타고 왔어요. 그러니까요. 빅뱅이지. 한국天团BigBang 继三人在太阳演唱会合体后再度在大声的节目加大声同框. 그 뱀뱀 씨가 나왔는데 형을 이태원에서 봤다는 거 형 보셨어요? 어, 또, 맞어. 또 지훈이가 또 이태원 꼬마 신사잖아. 이 정도 맨주 마. 내가 얘기했죠. 주먹을 써본 적이 없다고. 근데 왜 그런 멜론이 생긴 거지? 아, 그냥 얘를 처음 봤을 때 자기가 집으로 말, 자기가 기억 못 하는데 제가 3짱 했어요. 아, 의정수 3짱? 아, 사실 봐봐. 3짱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누가 자기를, 아니, 물론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야, 근데... 어, 쭈뼛쭈뼛 하면서 봤는데 이제 거의 뭐. 이러고 있다가, 떡볶이 먹으러 갈래? 와, 슬프. 여의도에서 떡볶이 먹으러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나 3짱이야? 그래서. 아, 나 그때 그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어깨빵! 싸우는 걸 보고 이랬다는 건 알지만 애들이 이렇게 막 뭐 있었어. 그 복도에 막 네. 있다 보니까 저거 어떻게 가지, 어떻게 가지 하니까 야, 기다려봐. 와우! 거의 홍해의 기적을 봤다 그러더라고. 어깨에 약간 힘을 주고 어! 내가 이거는 얘가 원래 좀 어깨를 많이 써요. 흥이 나면. 아, 아 맞아, 맞아. 박수 많이 치고. 아, 여, 이거 많이 여, 하죠. 네. 요즘은 잘 안 하시죠. 그래서 가정도 생기고 이래가지고 집에서 그러고 있지 않겠지. 兄弟齐聚就是要互相爆料，但是那理想型也再次被挖出来。 본인의 이상형을 저한테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어? 그분을 꾸준하게 한번 아, 진짜 마음속에 이렇게, 네, 이렇게 항상 마음속에 품어 왔던, 항상 마음속에 품어 왔던. 아니 근데 그걸 감출 필요 없어. 사실 감출 필요 이상해. 박보영 씨라고. 아, 아. 네. 지금은 완전히 그냥 팬으로. 미호 씨가 웃긴 게 분명히 어떻게 해서든 만날 수 있는데 그걸 또 안 해. 근데 처음에 애가 이상해. 아,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보면 뭐 사겨? 아, 그러니까 나도 그 말, 나도 그래. 나도. 아, 그거 알았어. 아, 왜 오해를 하냐고. 아, 그냥 보라고. 아,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 저도. 아, 그러니까 저도. 저희가 어떻게든 섭외를. 저희가요? 저희가요? 우리 또 집대성에 특히 이제 YG 식구들 빅뱅에 대한 썰들이 많았는데. 아 근데 그때 아마 득돈이가 프리스타일 랭킹을 프리스타일을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거 자체가 지용 형이 좀 더 넓지. 제가 1등이라고요? 프리스타일로? 프리스타일 근무하면 형이 1등, 2등, 3등이라고 했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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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지금 약간 이런 어. 와 거의 가짜마 올린 문어였어. 지용이가 감이 안 죽었네. 그러니까 살아있네 진짜. 저 죽은 적이 없어요.